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터널 도로를 흔히 볼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 주행 시에 터널을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또한 수도권을 연결시키는 순환도로에서도 지하 수도권을 연결하는 지하도로가 많아서 지하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상당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터널이나 지하차도의 특징 및 위험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환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해안도로나 교량 위를 주행을 하다가 보면은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뭐 터널 또한 경우에 따라서 차체가 균형을 상실할 위험성이 또 높은 장소라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맞습니다. 뭐 일반 도로에서는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차체가 흔들리는 경우를 느낄 수 있는데 예. 이 주행하는 차량의 차체 표면에 부딪힌 공기 입자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자기 차량이나 다른 차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예. 이 밀폐된 터널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겠네요. 차체에 부딪힌 공기가 터널의 좌우 측면의 벽면 그리고 천정에 부딪힌 뒤에 다시 터널 안쪽으로 튕겨져 돌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공기의 힘이 차량의 좌측이나 우측 방향으로 밀거나 아래로 누르게 되면서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빠르면은 그만큼 공기의 힘도 세지고 또 균형을 상실하기 쉽다. 이렇게 또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차량의 공기 저항이 그만큼 커지게 되고 벽면에 부딪힌 공기의 힘도 그만큼 커지게 되죠. 예. 차량도 쉽게 균형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건데 상대적으로 차량의 무게가 가벼운 경우에는 운전 제어 상실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칼치기 운행. 일반 도로에서도 위험하지만 터널 내에서는 그 위험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터널 구간 내에서는 차량의 앞지르기나 차로 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유가 맞습니다. 예, 이 터널 구간에서의 그 앞지르기 차로 변경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서 또 상당히 위험한데요. 이 터널과 지하차도의 또 다른 위험, 어둡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네, 맞습니다. 네. 일단 터널 내부에는 조명이 있어도 밝은 곳에서 터널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 어두움에 적응하는 시야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또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올 때도 순간적으로 눈이 적응하지 못해서 일시적인 시야장애를 발생하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는 암수능 또 밝은 곳으로 나올 때 나오는 시야장애를 명수능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그 암수능이 뭡니까? 암수능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수님. 일반적으로 암수능은 시야장애의 강도가 높고 지속 시간도 좀 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눈의 특성에 따라서 운전자가 주행 중 터널 밖에서 상대적으로 어두운 터널 내로 진입할 때 입구 주변의 교통 상황을 정상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등을 작동하시고 다른 차량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렇군요. 이 터널 입구부에 조명이 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시야 장애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위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피하기가 또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뭐 안전 시설물로 터널 입출구부에 특히 뭐 완화 조명이 설치되어 있기는 한데요. 구조적인 시야 장애를 차단하는 것은 일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입할 때 충분한 감속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특히 터널에서 빠져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상 터널에서 빠져 나올 때는 선형이 위험한 장소들이 많게 되죠. 특히 터널 출구를 빠져 나오면 급커브나 급격한 내리막 경사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 차량 제어가 불가능하거나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산악지대에서 주행을 할 경우에는 터널에서 빠져나왔을 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안개가 끼어서 시야가 불량한 경우도 있고
또 요즘 겨울철에는 뭐 빙판이나 블랙아이스 현상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터널에 들어가실 때 나오실 때는 조금 더 감속을 하셔서 안전을 위한 운전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예. 이 터널에서 이게 사고가 만약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대형 사고나 뭐 화재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터널에서는 사고가 커지는 겁니까? 네, 일단은 환경의 극복. 그러니까 더 이상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터널을 뚫거나 그렇죠. 수도권의 그 환경 친화적인 이 지하도로가 지금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고 대피 장소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도로에서는 차체가 부딪히고 전도가 되거나 전복이 되지만 터널 내에서는 벽면이라든가 이런 그 다른 차량들과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터널이라는 이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뭐 5분 이내에 1000도 이상 온도가 급상승하게 되고 태양연소로 인한 유독가스가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 또한 커지게 되고 그 결과 또한 치명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운전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요 교수님 예. 이 가장 위험한 사고는 또 이 터널 내의 화재 사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만약에 터널 내에서 화재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가벼운 뭐 차량의 뭐 엔진에서 뭐 열이 발생해서 화재가 났다 뭐 그런 경우에는 요즘에 그 소화기를 비치한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로의 가장자리나 비상주차대에 차를 정차한 뒤에 소화기를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119에 네. 구조 요청을 하시는 것이 일단 바람직하고요.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그 초기 진압을 했을 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그 화재가 커진 경우에는 일단 빨리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터널 내에는 50m 간격으로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화재 진압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터널 진입을 앞두고 이 터널에서 만약에 연기가 보인다든지 또 차량 그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이제 목격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지 이 방법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터널에 진입 전에 터널 안에서 연기가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차를 세우시고 진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터널을 주행하고 있는데 후방에서 사고가 발생이 된 경우 화재가 일어난 경우에는 뭐 신속하게 빠져나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 전방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차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차를 최대한 오른쪽이나 왼쪽 바깥쪽으로 붙여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끄시고 키를 꽂아준 채로 하차를 해서 빨리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키를 꽂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키를 꽂아놓는 이유는 소방차라든가 앰뷸런스가 도착을 해서 그 안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뭐 구조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들 차들이 자리를 하고 있으면 이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시동을 끄더라도 차 키는 잘 꽂아놓고 내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터널이나 지하차도의 특징 및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